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들으면 역시 사무실이군요. 예. 시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화상으로 예, 연결 잘 됐고 잘 보입니다. 예, 마스크 네. 쓰신 거 보이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팀장님, 우리도 어쨌든 뭐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라 그렇고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 이슈에도 민감한데 요게 시장에서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당분간은 지수 자체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지 일단 주변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것보다는 그 개별 종목들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전체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기간을 길게 가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기간은 짧게 수익은 확장을 빨리빨리 하면서 계속 그 이슈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그 수급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제도 미국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부진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만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증시도 뭐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뭐 주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IT 중심으로 해서 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가 좀 몰리면서 상승을 하는 이게 종목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종목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게 사실 어제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최근 들어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되니까 음식료주들 그리고 코로나 이제 피해주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순환매인가요? 현재는 이슈가? 그렇죠. 하루는 이쪽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그 컨택터와 관련된 항공이라든지 영화관 뭐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근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돌면서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주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빠르게 순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순환을 했던 뭐 이제 관련 이슈 재료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던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좀 기대감은 계속 가져간다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조정을 보면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좀 많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쏠림 현상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빨리빨리 수익 확정을 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장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부양책이라든지, 뭐, 금리의 변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짧은 매매와 이슈에 따른 종목의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현재 불확실성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